알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첫날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네. 우리 사랑한 목사님과 우리 팀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 주님의 스토리 마음 네. 심장을 담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그 차를 렌터로 왔는데요. 제 복장이 마치 그 경주용 차를 빌리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두꺼운 옷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지금 5인승 차량을 렌트해서 우리가 이동하려고 직접 운전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준기 형제와 우리 현우 우리 팀장이 운전을 담당할 텐데 드라이버와 또 제가 또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렌트하기 쉽지 않네요. 줄이 지금 서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이 렌트카를 하려면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만 있으면 안 되고 입국할 때 이 그 비자 이게 비자거든요. 이 비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두 명의 드라이버 왔는데 네, 우리 그 준규 형제가 30세가 이상이니까 보험료가 더 저렴하니까 퍼스트 드라이버고 우리 현우 형제는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이니까 세컨드 드라이버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좀 이렇게 내가 느낌상 이렇게 직원이 그렇게 썩 친절해 보이지 않아서 마침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뭐 일상이랍니다. 그게 특별히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친절 문화를 생각하면 여행 못 할 거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차만 좋으면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는데 그 안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이 나라가 네. 항상 전쟁 속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긴장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비스 문화라든지 그런 뭐 데코레이션 이렇게 막 그 장식하고 이런 거라든지 막 삶에서 어떠한 그 엑스트라를 누리는 이런 것들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생존해 나가는 그냥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문화 친절한 이런 거 는 아주 여기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군요. 와도 이렇게 불친절해도 그게 불친절한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일상이라는 거를 아시고 맞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세요. 네. 공항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 달랍니다. 네. 오히려 더 그런 그 문화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아픈 마음이죠. 네.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렌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 카드로는 결국 계산 못하고 내가 우리 드라이버가 네, 계산해서 제가 나중에 계산해 주도록 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이렇게 렌트카 잘 빌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Who paid the money? Sign here, please. You are the boss. We have a foreign insurance. So. I know, but there is a lot of things to explain it to you. Okay. The contract is very important to stay in the car. This okay. means that the car is yours temporarily. Okay. In case when it stops for any reason, I don't know. Let me show you how you bring it back. This is the diesel car that doesn't open. You have to open the door, and then you will open. No, yes, engine there. Is that how me? Yeah, yeah. 그래서 소리가 들릴 거야. 삐빅 소리가 들릴 거예요. Let me see you doing this. Yeah. Just a second, guys. Let us space. One more. One more. Okay? Yeah. Now, I want to explain to you one thing. 잠시만요. 네, 지금 지금 그 차를 우리가 이제 빌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차를 빌려보는 건데 성공적입니다.
정기 형제님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설렙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 준빈이 안 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왜냐면 그 보험이 비싸기 때문에 30세 이하는 현행제가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보험이 너무 나가니까. 자, 우리 기분 좋습니다. 자, 네. 우리 구인승을 이렇게 야 널찍하네. 구인승 너무 찍해. 정말 이게 셋이구나. 예. 뒤에 짐 실 것도 있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오늘 이거 찍으려고. 왜냐면 이스라엘 오면 무조건 가이드가 시킨 대로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전해서 강야도 가고 또 여리고도 가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아랍 운전사나 또 이렇게 유대인 운전사들 쓰면 너무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또 보내준 선교원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차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값이 너무 비싸요. 그것 또한 또 우리 정기 형제가 또 검색해서 아주 싸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차를 이렇게 저렴하게 렌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차가 이제 한 달 우리와 함께 다닐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교 이동 수단 공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정마다 이 차가 안전하게 하시고 천사들 돕게 하시고 운전하는 우리 이준기 형제와 황현우 팀장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그런 그 언약 순례의 이 나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출발합니다. 박수.